오늘 최고의 활약을 펼친 코리안 메이저리그는 홈런 6개로 아메리칸 리그 신인 홈런 1위에 올라있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네, 홈런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면서 팬들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Young Hope Park is still learning a new language here in Minnesota, but so far, at least the first four weeks of the season, his power requires no translation, Roy. 이런 박병호 선수 오늘은 휴스턴과의 경기에 5번 지명 타자로 출전했습니다. 상대 투수는 지난해 20승 사이영상 수상자 카이클 선수인데요. 첫 타석부터 아주 기분 좋은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세 경기 연속 안타죠. 네, 4회 초에 두 번째 타석에 나섰는데요. 최고의 투수 카이클도 긴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볼넷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에이스도 떨게 만드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5회 초인데요. 오늘 경기에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1-4-1-2로 득점권 상황인데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잘 받아쳤습니다. 쭉 뻗어나가면서 미니메이드 파크 가장 먼 곳으로 떨어지네요. 와, 다른 구장이었으면 홈런이 되고도 남는 거리였는데 살짝 아쉬웠어요. 최고의 투수를 상대로 데뷔 첫 3루타를 만들어낸 박병호 선수. 그 사이에 두 주자 홈을 밟으면서 2타점 올립니다. 네, 그동안 득점권에서 안타가 없어서 좀 걱정이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회를 아주 잘 살려냈습니다. 박병호 선수 홈런보다 3루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일은 홈런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는 필라델피아전 7회에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어제 이어 이틀 연속 등판인데 첫 타자 가볍게 땅볼로 처리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표정이 부처님처럼 평온해 보여요. 그렇죠. 오늘은 어제보다도 컨디션이 더 좋아 보이는데 최고 구속 153km까지 나왔어요. 네, 두 번째 타자도 역시 땅볼이에요. 자, 순조로운 행진 마지막 세 번째 타자는 높이 뜹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공 11개로 타자 3명을 간단하게 요리했습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아 보였어요? 컨디션에 있어서는 크게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건 어제보다는 확실히 조금 뭐 몸 상태라든지 볼의 구위라든지 그런 게 어제보다 확실히 나왔고, 오늘 보니까 미국 이 홈구장에서 던진 것 중에 제일 빨리 나왔더라고요. 뭐 95마일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나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전의 여왕 5월에도 변함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코리안 메이저 리거들. 내일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